신규 바이크를 리뷰해볼게요. 이 바이크 같은 경우는 카와스키 닌자 1000SX를 모델로 만들어줬습니다. 이름에 1000이 들어가는 거 보니까 얘는 배기량이 1000cc예요. 게다가 4기통, 무게는 겨우 235kg. 제가 바이크 디자인은 잘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대충 말씀드릴게요. 사이드미러가 뭔가 더듬이 같아요. 뭔가 말벌의 얼굴. 이거는 옆에서 본 모습. 여기가 많이 솟아있네요. 여기도 뭐 이쁜 것 같고. 마우라 같은 경우는 이쪽에 하나만, 양쪽에 있으면 좋을 텐데. 그래도 사이즈가 꽤나 커요. 배기음을 한번 들어봐야겠군요. 오, 좋아요. 여기에서 스턴트 해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갑시다. 과연 죽는지 사는지 보겠습니다. 나이스 샷! 살았어요. 근데 이게 살 수 있는 건가?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바로 한번 달려볼게요. 출발! 보시면은 50마일 돌파, 60마일 돌파, 70마일 돌파, 80마일 돌파. 보시면은 초반 직발이 굉장히 빨라요. 이것이 바로 바이크의 매력이죠. 그리고 벌써 100마일 돌파, 턴을 끝나자마자 일단 최고 속도는 112마일 정도. 그리고 여러분들, 바이크가 자세에 따라서 속도가 바뀌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윌리로 달리시면 122마일까지 나오는군요. 이번엔 제가 핸들링을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완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바로 왼쪽, 미끄러지는 거 없죠? 교통사고 절대 안 나요. 오른쪽, 이쪽으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지나가고. 여기서 바로 왼쪽으로. 그렇지. 바로 다시 왼쪽. 여기서는 유턴. 완벽해. 여러분들 이번에는 무릎을 바닥에 한번 쓸어볼게요. 이쪽으로. 좀만 더.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슬아슬하게 바닥에 안 닿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운전의 기술이죠. 대략 이런 느낌? 멋있는데 뭔가? 여기서 바로 스턴트 출발! 출발트! 유턴! 안전하게 착지! 그렇지! 완벽해! 이 바이크 같은 경우는 윌리가 어느 정도 됩니다. 보시면은 이만큼 둘 수가 있죠. 따라서 웬만한 장애물은 다 넘어가요. 사람들이 바이크를 타는 이유. 여기 벽이 있지만 넘어가요. 그렇지! 물이 있지만 넘어가요. 그렇지.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프랭크린 여기 왜 들어왔어? 얘는 내그도 풀어. 그 다음에 차체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브레이크 풀어, 엔진 풀어. 그 다음에 머플러 볼게요. 머플러 같은 경우는 애프터마켓 더블 머플러. 이번에는 페어링. 페어링 같은 경우는 트랙시티 레이서 페어링 달아드릴게요. 다음에 앞바퀴 머드가드 건드리지 않을게요. 이번에는 연료통. 보시면은 2차 탱크 달아드릴게요. 경적은 아무거나.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그 다음에는 상징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진짜 화려한 상징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방금 뭐지? 나가사키 레이서 다 드릴게요.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캔디 레드. 그 다음에 2차 색상은 카본 블랙. 트랜스미션 풀어, 터보 장착 완료. 그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바꾸지 않을 거고요. 타이어만 바꿀게요.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빨간색 타이어 연기.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와, 바이크가 진짜 예쁘네요. 이거 여기에서 스턴트 준비하시고 출발. 보시면은 꽝, 나이스 샷. 제가 바로 한번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보시면은 50마일 돌파, 60마일 돌파, 70마일 돌파. 제가 1인칭으로 볼게요. 보시면은 앞유리창이 이렇게 막혀있군요. 계기판 같은 경우는 뭔가 시인성이 되게 좋고. 119마일. 그리고 여기에서 속도가 더 이상 오르진 않아요. 오케이. 이거는 뭐 거의 미사일이 날아가는 거랑 비슷해요. 제가 진짜로 미사일이 돼보겠습니다. 점착폭탄을 하나 둘 셋. 다음에는 목표물을 정하면 돼요. 눈앞에는 이 트럭, 가까이 와서 출발! 그렇지! 나이스 샷. 여기서 화염병 투척. 하이어 먹었습니다. 쌩쌩 달리다가 하이어 반갑습니다. 나이스 샷. 안녕하세요, 안전운전하세요. 바이크를 탄 상태에서 장점은 샷건을 쓸 수가 있다는 것. 하사 반갑습니다. 여기 집에서 출발. 출발. 이쪽으로 와서 점프 스타트. 그렇지. 보시면은 굉장히 높게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착지는 잘하시고 착지. 이번에는 하수구에서 원돌이 출발. 쌩쌩 여기서 위쪽으로 출발 하트. 그렇지. 이렇게 그냥 붕 뜰 수가 있어요. 안전하게 착지. 오, 다음엔 여기로 다시 한번 더 출발. 이쪽으로 와서 점프. 나이스 샷. 그 다음에 안전하게 착지. 그렇지. 여기서 점프. 오우, 와우. 방금 뭐지? 착지. 오 마이 갓, 안 돼? 나이스 샷. 오, 내가 방금 뭘 한 거지?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바이크의 재미예요. 제가 원하는 곳을 다 갈 수가 있어요. 착지 성공. 이것이 바로 바이크의 매력. 여러분들 바이크를 사세요. 점프. 그렇지. 여러분들 이번에는 레이저랑 몸통 박치기 해볼게요. 누가 이긴지 보겠습니다. 과연 출발. 아이, 여기서 레이저랑 몸통 박치기 준비하시고 출발. 데미지가 없어요. 여러분들 도로 위에 점프대가 있습니다. 이거를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에? 준비하시고 출발. 가자.
가자! 그렇지! 안녕하세요! 이번엔 제가 오프로드 성능 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이거는 애초에 테스트할 필요도 없었어요. 어차피 올라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출발 스타트! 그렇지!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이쪽으로. 그냥 이 상태로 정상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위험한데 살짝? 살살! 떨어지면 큰일 나요. 그렇다면 내리막길 출발! 가자! 그렇지! 여기서도 살짝! 아이!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바이크 같은 경우는 힘도 세고 진짜 성능이 강력해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